따자서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 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정아 강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중국에 갔을 때 꼭 알아야 될 필수 문장들을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는 중국 가서 꼭 먹어야 될 그런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국경오리나 뽀바로 이런 거는 다 알잖아요. 사실 많이들 그죠? 아시죠? 많이들 아시니까 그것 제외하고 좀 잘 모르시는 것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말한 것 중에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음식들은 한국인들이 대부분 좋아할 만한 그런 입맛, 정말 맛있는, 네, 정말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꼭 드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썰라펀. 썰라펀. 네, 이게 뭐죠? 썰라펀 뭔가 면 요리인데 굉장히 감칠맛 나고, 네, 약간 매콤하면서도 사천 요리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드셔보셨어요? 아, 저요? 아, 저는 사실 중국에서 먹어봤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던 곳은 이제 마카오. 마카오에서 제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마카오 가셔서도 꼭 한번 드세요. 이게 고구마 면도 있고 여러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맛있고, 우리가 매콤한 거 좋아하잖아요. 매콤하면서도 약간 달달하면서 이제 츠 시큼한, 예, 네, 약간 시큼하고 맛, 어, 리액션 좋은데요? 네, 시큼한 약간 여러 가지 맛이 잘 혼합된 그런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드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디산시엔. 디산시엔. 지삼선. 한국어 이제 한자로는 중국 요리이기도 하고 안에 치즈 가지하고 두도 감자하고 青椒 피망하고 이렇게 막 가진 재료들을 이제 볶아놓은. 그죠. 전 이거 먹고 맛없다고 한 사람은 진짜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인 유학생들은 그냥 다 먹는. 네, 한국인 유학생들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맞아. 그리고 친구들 오면 꼭 대접해 줍니다. 워낙 맛있어서 진짜. 가지오리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맞아 맞아. 디산시엔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이거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샤오카오. 샤오카오. 왜 샤오카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양로우추안 해가지고 양꼬치 찾으신 분이 많은데 사실 중국엔 양꼬치만 있는 게 아니라 소꼬치. 소고기. 소고기. 그리고 뭐 돼지고기, 뭐 닭고기, 빵도, 네, 빵도 있고 팽이버섯도 있고 뭐 가지오리도 있고 닭날개도 있고 감자도 있고. 네, 감자도 있고 진짜 닭껍질도 있고. 네, 힘줄도 있고 수십 가지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양꼬치만 찾으시더라고요. 샤오카오디엔 뭐 이런 데 찾으시면 진짜 막 수십 가지가 있고 거기서 즉석으로 맞아. 해주기 때문에 진짜 맛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칭다오 맥주를 이제 저는 하얼빈 맥주 더 좋아해요. 하얼빈 뭐 호불호 갈리니까 맞아. 칭다오나 뭐 이제 하얼빈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먹는 거죠. 중국에서 먹으면 그리고 진짜 쌉니다. 한국에 거의 반값도 안 하죠? 반에 반값? 그쵸, 그쵸. 제가 요 정도 먹고도 뭐 아무튼 엄청나게 먹고 얼마 안 나와요 진짜로. 네, 한국에 그러니까, 비해서 네, 한국에 비해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꼭 많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샤오롱샤. 샤오롱샤. 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하면 작은 랍스터? 용 가재? 새우. 근데 그게 정말 매콤하거든요. 뭐 매운 거는 뭐 집집마다 다르긴 한데 정말 많이 매운 편이에요. 중독성이 장난 아닙니다. 하나 까먹으면 하나를 까먹을 수가 없어요. 수십 개를 까먹어야 돼요. 왜냐면 정말 배불러도 계속 들어가는 그런 맛입니다. 그죠? 네. 정말 맛있어요. 네, 어디서 먹어보셨나요? 국경에서 이제 구이지에서 먹었을 때는 굉장히 매운 이제 마라롱샤. 마라가 최고예요 진짜. 요즘엔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롱샤디엔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맛보실 수 있죠. 한국에서도. 네.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비닐장갑 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뜯어먹는 거예요. 맛있겠다. 네,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라 호거. 호거. 이거 마라 호거가 뭐 호거 다 아시잖아요. 샤부샤부. 입이 얼얼한 그런 마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가셔서 시키실 때 마라 호거 반 그리고 일반 칭탕 반 이렇게 해서 시켜 먹으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 진짜 많잖아요. 중국은 뭐 이렇게 그죠. 차이단 보면 진짜 50개는 넘게 적혀 있지 않나요? 그 정도는 적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50개 좌우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샤브샤브 가면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좀 비싼데 중국은 가격도 정말 싸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거리도 정말 풍부합니다. 그래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마한 거, 그러니까 매운 거 그런 쪽으로 잘 못 드시는 분은 그냥 칭탕해서 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먹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중국 음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에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뭐 안 맞는 사람은 있죠. 근데 일단 향채를 못 드시는 분들은 향채를 빼달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그거는? 不要香菜. 不要香菜. 네, 不要放香菜. 不要放香菜. 일단 말을 해서 미리 빼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집 가서는 이런 건 있어요, 사실. 빼달라고 말했는데 이미 그 요리에는 그 샹차이 맛이 조금 이미 섞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미 조금 만들어 놓은 그런 요리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국 음식들 저는 가리는 거 없어요. 저는 적응이 다 돼서. 아 그래요? 전 아직도 샹차이를 못 먹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아...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빼고 먹어요. 저도 평차 안 좋아하는데 중국 음식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잘 골라서 제가 말씀드린 이 요리 드시면 와 중국 요리 정말 맛있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중국 요리 진짜 못 드시는데 제가 추천해드린 거 드신 다음에는 와 중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어? 할 정도로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도 많이 보시고 중국에 가셔서 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중국 가시기 전에 뭐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장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